이 정도 그림이겠죠? A가 A,A라고 했으니까 얘는 YNX 위에 있는 점. 여기 점선. YNX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라 그랬습니다. 여기서까지 길이가 4죠.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는 2가 될 거고. 맞나요? 그럼 여기서 전체 길이, 여기서까지는 2루트 3이 될 거고. 여기서까지는 얼마일까?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. 그럼 얘는 3분의 4에 루트 3이고. 하는 김에 얘도 한번 구해볼까요?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3분의 4 루트 3이니까 루트 2로 나누어주면 a 나오지 않을까? 그러면 여기서 a는 루트 2로 나누면 뭐가 되나? 2루트 2니까 3분의 2루트 6? 됐죠? 그 다음에 얘는 y는 x인데 이 밑변의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. 그럼 얘가 3분의 2루트 6이라 그러면 이점 좌표는 따로 계산 안 해도 알수 있겠네. 이거 절반만 한 다음에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되잖아. 맞죠?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,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네. 그럼 얘가 이만큼 갈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따라 이만큼 갔다라는 말은 X 방향으로 얼마만큼? 플러스 루트 2만큼 가고 얘가 Y 방향으로 마이너스 루트 2만큼 가면 이 점에 도착을 하겠지. 맞습니까? 그러니까 X 방향으로 루트 플러스 루트 2 갔으니까 이 점은 여기 있는 요 좌표에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에서 플러스 루트 2만큼 가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에서 마이너스 루트 2만큼 간게이 점의 좌표겠죠. 사사분면에 있는 점 C까지는 이해되고. 그래서 P 더하기 Q, 얘가 P고 얘가 Q니까 둘을 더하게 되면 얘만 남겠네. 두 개. 이거 없어지고.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6. 얘가 P 더하기 Q. 그러면 얘를 제곱하세요니까 제곱하면 9분의 4 곱하기 6 맞죠? 3 약분하면